지금부터 2022년 미디어 주간 제안 및 기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아나운서 이윤재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마루절이죠. 그 1년에 한 번씩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귀여운 거짓말을 하면서, 긴장도 풀고 그냥 화기애애한 그런 날이기도 한데, 우리는 마냥 그런 농담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나라가 아주 저 그 각박해졌고 그래서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좌우가 완전히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35년 동안 MBC에서 뉴스를 할 때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개인의 일탈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때로는 조언을 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요, 그 언론이 완전히 권력에 빌붙어서 그야말로 편파적으로 완전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선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어느 공적인 자리에서는 저희 MBC가 그 많이 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공적인 그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영방송이 두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KBS하고 MBC가 있는데요.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 주장하고 있지만은 인수위에서 우선 경영 합리화를 해라, 그리고 인적 구조 조정을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MBC에서는 민영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들을 듣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개선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오늘 토론의 주제인 언론인의 전문직화, 이 얘기는 시대적인 화두일 뿐만 아니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미디어 사색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미디어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큰 박수 부드럽게 한번 저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자, 먼저 황우섭 미디어연대 그 상임 대표께서 인사발과 함께 2022년 미디어 사색 주간을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섭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디어 사색주간 행사에 참석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신뢰를 잃었고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연대는 위기 미디어가 제 역할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어 사색 주간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미디어의 위기는 송신자인 미디어인들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인들이 먼저 미디어계의 문제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어 사색 주간은 미디어연대 고문이신 최창섭 교수님의 제안으로 미디어연대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왔습니다. 2022년 오늘 공식적으로 미디어 사색 주간을 제안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미디어연대의 미디어 사색 주간 실시 제안이 새로운 미디어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디어 사색 주간을 제안하며 지금은 20세기 레거시 미디어가 21세기 뉴미디어로 전환되는 미디어 격변의 시대입니다. 미디어 정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구 전역으로 무제한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소비는 끊임없이 정보를 생산하고 미디어 소비자는 끝없이 그것을 소비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의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은 양적 확장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곡되고 저급한 정보들이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까닭입니다. 미디어가 지금처럼 대중의 불신을 받은 적이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런 신뢰의 위기에 꼭 필요한 자세가 미디어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입니다. 언론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가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지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사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선고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색의 숙성 과정이 생략된 정보는 공동체의 건강을 조먹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신문 편집인 협회가 1957년 독립신문 창간일인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제정한 것은 이런 성찰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문이 처음 뿌리내는 이날을 맞아 하루 동안 신문을 휴관하고 일주일간을 신문주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잠시 펜을 내려놓고 언론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의 절실한 것이 바로 언론의 졸린 목적과 방향에 대한 자기 성찰입니다. 언론의 문제는 언론인들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종사자들이 각자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지 성찰하고 행동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미디언더는 우리 언론계가 4월 7일 신문의 날에 지임하여 4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미디어 사색주간으로 정하고 모든 언론인들이 언론의 사명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언론인들이 각자 깊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언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미디어연대. 미디어 사색주간은 미디어연대가 제안하여 주최하는 행사로 KBS 노동조합, 한국방송비평학회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많은 단체들이 뜻을 같이하여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디어인들과 단체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 매우 공무적입니다. 올해 미디어 사색주간의 주제는 미디어 전문직 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입니다. 미디어 전문직 주의는 오랜 동안 미디어계의 커다란 과제였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미디어 전문직 주의는 우리 언론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행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미디어 사색주간 기념 토론회에서 위기 미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미디어연대는 범미디어계와 함께 매년 미디어 사색주간을 개최하여 새로운 미디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우섭 장인 대표셨습니다. 이제 저 축하의 말씀 해 주실 분 몇 분 저 계신데요. 그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 다 귀빈이십니다. 모든 분들, 우리 국민들이 또 다 승자기도 하고요. 몇 분을 미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님,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 김인숙 한국인성교육범시민연합 대표, 예. 이영균 이사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 오시면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이십니다. 전 국회의원이시고요. 얼굴 많이 뵀던 분이군요. 예. 조선일보 기자부터 시작하셔서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마이크는 마스크는 벗으셔도 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다. 예. 그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가면을 쓰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주주입니다. 뭐 주주 운운하는 것조차 쑥스러운 열대주를 가진 주주입니다. 제 아내도 열대주를 갖고 있습니다. 1988년 한겨레 신문 창간 때 국민주 모집을 응해 주식을 구입한 이후에 35년 이상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창간 기념식에서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조선일보사 기자들이 주눅이 되어 만든 조선일보사 노동조합장이었고 따라서 조선일보를 대표해서라기보다는 조선일보 기자들을 대신해서 한겨레신문 같은 독립언론의 창간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뜻을 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주식 구매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저의 생각의 실천이고 그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88년은 우리에겐 올림픽이 열렸던 해로 기억되지만 언론 사적으로 보자면 올림픽을 계기로 언론 통제의 빗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언론 환경 조성의 첫 해로 기억됩니다. 저는 그것을 관점의 탄생으로 보았습니다. 1979년 정치적 격변기에 신문사에 입사해 한 첫 일이 신문을 만들기 전에 만든 신문 대장을 가지고 길 건너편 서울시청 2층에 마련되어 있던 계엄사 검열단에 가서 그 검열단의 색연필에 의해서 신문 기사가 무참히 잘려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저 같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언론의 탄생은 축복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관점의 탄생은 언론인들에게 개발독재 시대에 만연했던 사회관, 국가관, 경제관, 특히 역사관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관점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08년 저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숙명이 언론과의 관계 설정이고 제가 맡은 당직 또한 공직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어서 언론인과의 접촉도 많았습니다. 언론과의 접촉은 사실 일이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꾸준하게 소통하고 결국은 그 소통의 결과물이 언론의 기사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을 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관점의 고착화입니다. 누구든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관점을 사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으로서는 약간은 경계해야 할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관점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기도 하지만 그 관점에 매몰될 경우 그 새로운 세상을 닫는 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언론사에 아직 남아있는 후배와 저녁 자리에서 약간 놀랍고 기가 막힌 에피소드를 하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가져온 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사실이야? 팩트가 맞는 거야? 그랬더니 그 후배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관점이 중요하지.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 관점의 고착화 단계를 넘어서 관점이 탄생된 이후에 20여 년, 30여 년 만에 관점의 노예가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연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신문을 보다가 제가 기사를 세 개를 인쇄해 왔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는 하나의 팩트를 두고 어떤 신문은 대선 전 선임 대우조선 사장 문제 삼는 인수위의 몰상식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어떤 신문은 아무도 이해 못할 대우조선 사장 임명 누구 지시로 강행했나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또 어떤 신문은 문윤회동
사흘 만에 다시 불거진 알박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팩트입니다. 하나의 팩트를 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그 관점에 얽매이어서 그 사실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이사님께서 주최하신 미디어 사색 주간에 우리가 생각하자는 여러 가지 주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그 최창섭 명예교수님과 윤성민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언론인이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과 연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관점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 언론은 세상을 보는 눈을 국민에게, 시민에게, 독자에게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하기보다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휩싸여서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전하는 그런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그 학계뿐만이 아니라 기자협회에서도 나오시고 언론관련 단체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언론이 이 관점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 또는 사색, 성찰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모임이 그런 그 새로운 움직임에 마침 오늘 뭐 마무리 싹 트는 봄입니다. 그런 싹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께서 그 언론계 선배로서 소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팩트가 더 중요하죠. 관점. 예. 그 다음은 허성권 KBS 노동자위원장님와 계시죠. 현재 KBS 기자시고요. 공영방송의 올바른 길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특히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또 정말 우러러 보는 우리 최창섭 교수님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시니 너무 소중한 자리고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특히 미디어 사색 주간이라는 아주 소중한 그런 계기가 된 이 자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종군 기자 하면 로버트 카파를 생각했습니다. 카파이즘 다 아실 겁니다. 그죠? 1차 세계대전 때 종군 기자로서 활약을 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그 참혹한 기록들을 한 사진기자 로버트 카파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초점이 없는 6장의 사진만 놔두고 다 소실됐습니다. 그 6장의 사진은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세계인의 많은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사진이 아주 기술적이지도 않아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초점도 흐리고 굉장히 조잡한 사진이었을 겁니다. 그런 조악한 사진이라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왜? 그 사진에 진심이 담겨 있고 현실이 담겨 있고 그 다음 저널리즘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또 카파이즘이라는 뭐 연극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저는 대학교 때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언론은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 있느냐?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 KBS 같은 경우도요. 상품 백화점 참사 이후 생생한 현장을 아주 면밀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자 선배님들의 그런 충실하고 팩트 있는 보도 때문에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강원 산불 때
어땠습니까? 참혹한 그 재난 방송을 틀지 않고 김제동 시사 방송을 틀었죠. 국민들이 외면했습니다. 결국 KBS는 그 기점을 이후로 국민의 신뢰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한 뼈아픈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련한 이 미디어 사색 주간은 특히 우리 KBS 노동조합과 우리 KBS 구성원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디어 전문직 주의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도를 잘 하느냐 또는 어떻게 생생한 영상을 주느냐 기사를 잘 쓰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버트 카파의 그런 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아마존 OTT부터 시작해서 뭐 넷플릭스부터 거대한 자본을 가진 등에 입은 그런 미디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도 많이 긴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카파의 그런 정신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희생된 종군 기자가 140명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요. 지금 수명의 종군 기자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갔던 것은 무엇이며 지킬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언론은 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소중하게 기억하고 또 매년 잠시 펜을 멈추고 미디어 사색을 하는 우리 많은 언론인들이 사색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중한 이 자리 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그 공영노조, KBS 공영노조와 잘 호흡을 맞추셔서 그 언론노조에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순모 한국방송비평학회 회장께서요, 더 좋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학계의 비평적 시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비평학회 회장 이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하시느라 고생하신 미디어연대와 황우섭 상임대표님 그리고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사색주간을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의미에서 사색은 어떤 존재에 대한 깨달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환경에서의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그런 메타 미디어 사회에서 이 언론에 대한 사색의 의미는 사색은 미디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향유하고 느끼고 교류하는 수심자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그 위기적 상황에서 미디어 전문직 주의에 대한 담론은 우리 사회가 진일보한 문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6년 4월 7일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독립신문이 발간된 날입니다. 이 날짜에 맞추어서 미디어 사색 주간을 지원하는 것은 언론 발다사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깃도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론적 고찰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언론은 사색해야 한다. 그래야 존재할 수 있다. 전문직화된 언론만이 사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색하는 언론만이 이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실 최창섭 교수님, 그리고 전문직주의 관련 주제로 발제해 주실 윤성민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유의선 교수님과 토론해 주실 배진아 공주대 교수님, 그리고 황우섭 미디어연대 대표님, 구영식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님, 그리고 김계형 KBS 기자님, 박동환 강원대 교수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전 국회의원이시자 김유재 방송통신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벚꽃이 만개할 이 화창한 4월에 봄의 기운 마음껏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순모 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순범 한국방송공사 KBS 이사님도 와 계시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KBS 기자 출신이시고요. KBS의 의결기관인 KBS 이사회 이사십니다. 예. 방금 전에 미디어 사색주간 제안을 하시면서 들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색이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이런 행사를 포함해서 꿋꿋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그 바른 이름을 위해서 애쓴 미디어인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미디어 전문직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제목으로 아마 토론회를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디어하고 언론이란 말이 좀 혼돈은 있지만 전문직주의라든가 전문직은 선택도 아니고 필수도 아니고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까지 되지 않은 언론, 되지 않은 미디어는 언론이란 말과 미디어란 말을 우리가 붙여줄 수가 있을까? 그들이 꼭 그 이름을 원한다면 다른 이름을 지어서 붙여 부를 수는 있지만은 전문직이 돼 있지 않은 개인과 조직에게 언론 또는 미디어란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또는 미디어가 전문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전문직화가 돼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시스템이 비록 1년차, 2년차, 3년차 기자가 리포팅을 하고 기사를 쓰더라도 사실은 거기에는 5년차, 10년차, 20년차, 30년차 선배들의 연륜과 경륜과 경험이 데스크란 이름으로 녹아들어서 외형적으로는 1년차 기자가 리포팅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언론사의 총체적인 역량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저는 전문직이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무너진 언론의 신뢰도, 미디어의 신뢰도로 생각하면은 오늘 전문직주의가 필수냐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논의할 정도로 지금의 언론계 생태계가 참혹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것은 미디어가 뭐 개인이 되든 조직이 되든 뭐 집단이 되든 미디어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에 아마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가 신뢰를 잃고 언론이 전문직이냐 아니냐 가지고 제가 볼 때 아주 기초적인 논쟁을 벌일 정도의 위치에 있는 오늘날 신뢰를 잃고 그런 논쟁이 가능한 현실에서 과연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할 때 야기되는 사회적인 비용, 불안,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가 시장경제주의 체제 유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가 마련됐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뭐 첫 번째 제안하신 거고 첫 번째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 언론 미디어가 바로 서고 정명을 되찾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공부를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볼펜 놓고 교수님들 말씀 하나하나 꼼꼼히 적으면서 많이 공부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권순범 KBS 이사님이셨고요. 이번에는 그 MBC PD 출신이면서 편성 본부장을 역임하신, 아직 소개를 안 했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예. 그죠? 아니 나오신 길에 저하고 동기지만은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분이십니다. 박문진 MBC 박문진 이사신 김도인 이사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재 아나운서도 소개하셨지만 저는 2017년도에 MBC에서 편성 제작 본부장으로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김장겸 사장이 해임이 됐고 이제 그 여파로 저희도 이제 사표를 강요받고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18년도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가가지고 MBC를 그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MBC가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내고 나서 니네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제가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첫해 그 이제 이 최승호 사장이 이제 그 김장겸 사장 후임이죠. 이제 저희를 쫓아내고 이제 사장이 됐는데 2018년도 첫 해에 1,200억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다음 2019년도에는 965억이라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에 그 저희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해서 언론 노조가 이제 72일간에 걸친 파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일어난 그 적자가 이제 한 565억 정도 되니까 MBC가 국민의 재산이라고 볼 때 불과 3년 사이에 언론 노조 세력들이 국민의 재산 2,700억을 날린 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언론 노조가 갑자기 경영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오늘 그 주제인 그 전문직주의, 전문성이 이게 상당히 큰 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노조가 경영권을 잡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당신은 2012년도 MBC 파업 때 그리고 2017년도 파업 때 어디서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발탁하고 쓰는 기준이 이 사람이 PD로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기자로서 얼마나 리포팅을 잘했냐를 보다는 파업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쓰다 보니까 회사가 불과 3년 만에 2,700억이라는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급속히 무너지는 것을 제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백보 양보에서 뭐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부장급 그다음에 그 PD들 뭐 주요 실무진까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교체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참 정말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내부 구성원이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뭐 기자든 PD든 자기 직종에서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내가 줄을 잘 서야 되겠구나.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서 발언권을 키워야 되겠구나. 전부 다 이제 이 구성원들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MBC의 성적을 보면 참담합니다. 그 방송사 경쟁력을 가장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핵심 시간대 시청률인데요. 이게 지금 MBC는 2018년부터 그러니까 최성호 사장이 들어선 이후 지금 박성재 사장에 이르기까지 지상파 4채널 가운데서 항상 꼴찌를 맡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는 한때 라디오 왕국이라는 소리 들었었는데 그 채널 경쟁력이 4위로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언론 노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풍토 속에서 가장 이제 그 우려할 만한 일이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그 공정성 이 부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 부분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MBC 뉴스를 보면 윤석열 이름만 나오면 막 서슬퍼렇게 비난하고 달려들다가 이재명 이름만 나오면 축소하거나 이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정말 심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 이분은 결코 그 뭐 이게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가 아닌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번 대선 때 MBC가 보여준 행태를 보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MBC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MBC가 더 심했지만 KBS도 뭐 역시 남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공영방송이 사회 통합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국민을 갈라치고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오히려 조장을 하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MBC, KBS 양대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깊은 참회와 성찰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디어 사색주간 선포식이 아주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가 제가 우리가 저 그 발언하는 게 우리들만 듣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클 겁니다. 김도훈 이사도 지금 MBC 방문진 이사로 재직하고 계시지만은요. 2017년, 18년 1,700억 적자를 갔는데 지금은 MBC가 적자가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배님, 김효재 선배님.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제작비가 줄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좌익도 좌빨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런 현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방송을 하면서 NG 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잠시 NG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이 두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EBS도 공영방송이네요. 지금 이준용 한국교육방송 이사님 혹시 삐지진 않으셨죠? EBS 이사님 모시고 공영방송의 또 포부에 대해서 말씀 듣겠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친구 선배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특별한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전문직주의 사색하고 싶으면 그 우리 종사자들이 콘텐츠를 정말 맑고 그 다음에 균형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고돈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문직주의가 완성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본 모든 시청자나 국민들이 사색할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그 대한민국의 언론, 미디어 지형이 이제 마련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준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회장 또 와 계시죠? 예. KBS 역시 PD 출신이시랍니다. 현역 KBS PD시네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서
하신 분들의 말씀이 길어지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신 그 주최 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아주 좋은데 오랜만에 예의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통합 출범한 가톨릭이라는 종교 안에서의 미디어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이용준 PD입니다. KBS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로서 저도 PD 생활 30년 겪었고요. 최근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미디어 지형, 현기증 느끼고 강한 위기감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1인 유튜버의 콘텐츠 하나가 지상파 레귤러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이런 경천동지의 미디어 대변역 시대에 단순히 흥미거리로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사회적 목탁으로서의 영향력에서도 1인 제작 미디어가 미디어 플랫폼이 지상파를 따라잡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또 현재 미디어 범람을 지켜보는 눈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려가 크시죠. 정체불명의 미디어까지 등장하고 있고 마치 그 무슨 방둑이 무너지고 무슨 백과쟁명처럼 모든 매체들이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포탈에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퀄리티 저하는 아까 전에 우리 권순범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택도 아니고 필수도 아니고 전문직이란 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의 넘쳐나는 미디어라는 이름을 단 매체들의 기사의 함량이랄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질이 낮은 그런 이게 예전에는 좀 우스갯소리로 기사가 안 되었을 것들이 지금 다 기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 말로 TMI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빗대서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영어권에서도 지금 비판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제의를 바꿔서 처널리즘이라고 한답니다. 요즘은 그 처널리즘이라는 말이 이런 식의 아마 좀 그걸 시니컬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저널리즘이 이게 지금 저널리즘이 맞느냐 너절리즘이 아니냐라는 식의 냉소도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깊어지면서 부작용과 과열도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 연대의 사색주간 제안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펜을 멈추고 진영 논리에 함몰돼서 저널리즘이 지향해야 될 확정 편향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집단 양극화의 편성에서 바이어스가 강한 기사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미디어 저널리즘이 스스로 사색과 반성, 반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모든 대한민국 미디어가 전기 절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밤에 동시 소등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잠시 노트북을 제껴두고 펜을 놓고 스스로의 진정성과 역량, 나아갈 길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의미 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준 회장님.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전문직 주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주제로 유희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 그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는 외부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치 권력이 어쨌다. 그리고 또 뭐 상업 자본주의가 이렇게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최창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언론인 또 언론 관련 학자들, 언론 관련 학회 이 시민 단체들 여기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론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진 것은 우리의 책임이 사실 큽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신료가 어쩌고 뭐 등등.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고 우리의 자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본질을 다루지 않고 현상을만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디어 사색주간 독립신문 그 신문의 날을 맞이해서 한 번쯤 사색해보자. 정말 뜻깊고 시의적절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60대 후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이미 과오를 저질렀지만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의 그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이 발제하실 분 또 토론하실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하실 분으로는 키노트 스피커로서 최창석 교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최창석 교수님은 저희 학계 언론학계 회장님을 하셨고 또 철학을 우리 언론에 접목시킨 상당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서강대 부총장도 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최창석 교수님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창석 교수님은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저희 그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들이를 직접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기 그 이 최창석 교수님의 어떤 그 철학적인 방향을 기반으로 해서 윤성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께서 본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윤성민 교수님은 사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면 늘 연구실에 계시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참 늘 부끄럽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이 직접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윤성민 교수님은 최창석 교수님의 이런 철학적 방향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현상 파악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단계별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쪽지를 받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제가 저도 언론 쪽에 있는 사람인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건 전체를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윤성민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자영 다섯 분의 토론자가 이제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주도하신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이 구영식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님은 아마 불참이시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이렇게 불참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토론 시간이 좀 많아집니다. 뭐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KBS 노동조합 김계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박동환 한국방송비평협회 지속가능위원장 강원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그 최창석 교수님께서 이 미디어 사색 주간을 맞이해서 키노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축사 인사 말씀해주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앉아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고무줄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사로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쪽 방향으로 해서 많이 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전문직화에 대한
왜에 대한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 윤성민 교수께서 what and how, 무엇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하시고 저는 왜에 대한 키노트 차원에서 간략하게 그 다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숫자로 알 수 없는 부지기수의 영어로는 occupation, 직업이죠.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조건에 맞는 극소수의 profession,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전문직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익성이에요. public interest다.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뭐 이러한 등등에 해서 profession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우리 프로페션을 향해서 가는데 일반적으로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릅니다. 서투른 상황에서 좀 더 이 익숙한 이런 측면 계속 노력하는 프로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프로와 여기서는 프로페셔널리즘하고 조금 좀 이 차별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는 직업 자체가 occupation이 아니라 profession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profession이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왜 되느냐. 근데 그동안 이제 여기 현업에 계셨던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서도 우리 그 언론, 방송 포함해서 현업이 한때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뭔가 우리가 이 언론계가 정화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윤리 규정을 만들어 하고 한때 부지런히 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 이것이 앞으로 전문직화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련은 했는데 실천 차원에서 뭔가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 희망의 꽃이 보였는데 그대로 지금 주저앉은 상태에서 언론 현업에서도 지금은 이제는 관심 없는 주제로 변해버리고 또 마찬가지로 학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주제가 됐어요. 관심도 안 갔습니다. 실속이 없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언론 현업이라든가 학계가 모두 이러한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서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제 대선 정부를 맞이하면서 이 학계 일부에서 미디어 가버넌스에 대한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저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그런 생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가버넌스의 일환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면서 이 전문직을 생각했는데 마침 그 대선 주자들 TV 토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타율 자율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유를 지향하는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까지 왔던 타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자 지금이야말로 한번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언론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재사김질하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같은 이러한 화두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냐 필수냐라는 것도 있고 또 한쪽에서 제가 환상이냐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하나의 환상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든 현실과는 멀든 상관없이 마치 중세기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저는 지구는 돈다라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이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러 하나들 다시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직화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축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사색이라고 봅니다. 사색. 사색의 바탕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사색이라고 생각하고 사색 주관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슬라이드 넘버 1이 되나요? 슬라이드. 이게 슬라이드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좀 깝깝해요, 사실은. 거기에 BBC가 던진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아주 평범한 질문, 또 아는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각자가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게 퀴즈였습니다. 영국 시민들에게 각자 자기 있는 데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달간 이 퀴즈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양한 답변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정답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뭐 각자 여러 가지로 빠른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되던 때에 이제 정답이 뭐였느냐 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애인과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BBC가 겨냥했던 것은 형이 상학적인 답을 기대했던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너무나 우리가 그 이 형이 하학적인데 제한받지 말고 뭔가 좀 우리가 형이 상학적으로 좀 우리가 사색의 단계를 높이자 그런 의도로 이런 평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실은 사색.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디어가 앞장서는 사색의 그러한 그 문화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사색 문화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영국에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대중교통을 보면서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 독서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 상당히 좀 화가 나지만서도 그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걸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핸드폰 문화가 팽배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팽배했냐면 I know it. 네, 아는 거예요. 웬만하면 핸드폰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화두를 던지면은 그 뻔할 뻔죠. 다 아는 거랍니다. 근데 그 안다는 게 뭘 하느냐? 행함이 없어요. 왜? 아는 거니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몰라야 되는데 이미 아는 거니까 뻔할 뻔죠 아니냐? 뭘 떠드느냐? 그러면서 행함이 없습니다. 그냥 I don't do it because I know it. 행함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시간이 어딨어? 생각할 틈이 어딨어? 빨리빨리 가야지. 대충대충 대강문화, 대충문화, 대강문화 이러면서 실질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깊이 없는 피상성,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사회를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인디콤이라는 제작사인데 장동건이를 내세워서 Back to the books is the slide 2입니다. Back to the books, 책으로 돌아가자, 책으로 돌아가자. 전 세계의 유명 서점들을 방문하면서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 영국이 독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 지방 도시도 그렇고 그 도서 이 서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부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책방을 방문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하는 독서 문화를 일깨워주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게 뭔가 좀 사색을 향하는 이러한 문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사색 주관을 제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게 되면은 피상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각자의 뿌리를 내리는 사색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 목자는 눈에 보이는 거, 물리적인 현상을 보는 걸 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목. 그러나 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다. 그 자기 내면 세계를 보는 게 안의 세계예요. 밖의 세계를 보는 게 목입니다. 그래서 안목을 겸비해라.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밖의 세계와 내면 세계, 이거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안목이 겸비되어야 한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깊은 사식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답은 사색에 생각하는 갈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저는 사색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사색을 통해서 언론의 젊은 직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의 스스로가 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갈대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색주간을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사색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슬라이드 4입니다. 네 번. 우리 인류를 이끌어온 3대 정신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성직,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무용의 문화, 정신문화를 전 인류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성직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법조계를 통해서 justice라는 정의구현, 그리고 아카데미아, 학계를 통해서 지식전파입니다. knowledge.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justice와 knowledge라는 이러한 3대 축의 정신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인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3대 정신 축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징적으로 가운입니다. 가운. 성직자도 성의 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또 법조계도 판단을 내릴 때는 가운을 입습니다. 우리 교수들도 강의할 때 중세기에는 강의할 때 가운을 입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강의장에서는 없어지고 졸업식 때만 이 가운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으로 형성되는 이런 정신문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뭐냐면은 멋있는 희생봉사 정신이 바로 의료선교, 선교.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랑의 전파에서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슈바이스라든가, 그래서 결국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연결되는 이러한 그 희생봉사 정신이 확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계의 바탕이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가 바탕이 돼가지고 오늘의 지금 의료 기술이 선진 대열에 올라섰죠. 그래서 희생봉사 정신. 거기다 저는 언론을 생각합니다. 언론은 국민 대중이라는, 국민입니다. 다수의 국민 대중. 이걸 얻으면서 정보 공유를 해서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시문의 날도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 아시다시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대중과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기본 정신을 깔고 있습니다. 국민 대중이라는 이런 엄청난 자산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언론을 제4부라고 했습니다. 4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거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언론이다. 제4부까지 오르내리던 이 언론이 지금 어디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가 화두가 된 자율과 타율의 길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든 간에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론이라는 것은 다수 국민 대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 대중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선택 여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국민의 right to know 알 권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에다가 언론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언론에 주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언론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다수입니다. 이걸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엄격한 우리가 이제 그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공익성 이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가 바로 언론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 7 1번을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 현실은 뭐냐 불가피하게 7가지 요인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 위에 안테나 정치 정부 법제 이게 세 개가 세트로 갑니다. 항상 보면 그리고 이제 광고에 의한 통제 또 정보원 대변인실이라든가 포털이라든가 등등해서 다양한 정보원에서 이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적인 통제입니다. 오너십 누가 미디어를 경영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게이트키핑이에요. 게이트키핑 있어 기자서부터 편집장 데스크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게이트키핑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외적인 통제 요인을 줄이되 스스로 자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 철학과 그러한 올바른 게이트키핑을 가지고 있진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고객인 퍼블릭을 끼어 안아야 합니다. 퍼블릭과 같이 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미디어 자율 규제를 향한 전문직화는 일반 다수 대중 국민 다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마 동아조선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많은 독자들에 의한 그 광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 다수의 힘입니다. 그 다수의 힘을 얻을 때에 언론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언론에 대한 규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한다. 언론이 스스로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퍼블릭과 함께. 같이 파트너십이 돼야 할 것은 퍼블릭과 같이 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극대화시켜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율규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러한 바탕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퍼블릭을 끼어안는 이러한 차원에서 미래를 창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슬라이드 8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옵션이 아니라 머스트다. 옵션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프리덤스 하우스가 있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그 프리덤스 하우스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평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프리덤스 하우스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매년 똑같은 주제입니다.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뻔할 뻔짜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건 뭐 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죠. 프리덤 오브 스피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산인데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 정신이라고 봅니다. Freedom is not free. 언어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언론인의 전문직화는 공짜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게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해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전문직화는 로드 이미 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path예요. path P-A-T-H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불호를 떠나서 내 선택을 떠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It's a must예요.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봉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슬라이드 9 보게 되면은 그 최근에 다행히 타이밍이 맞았어요. 신문과 방송에 보니까 윤리적 저널리즘을 위한 뉴욕타임스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뉴욕타임스가 언론의 윤리 규정, 에틱스 문제, 에틱스. 윤리 규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중요한 건 만드는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의 권위와 명성을 떠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뉴욕타임스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하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 하나하나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해관계가 있는 내가 글을 써줬는데 그 사람이 내는 골프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것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속에서 그나마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래도 근접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이제 작은 한 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가 실천에 옮기는 길을 함께 가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독자와 시청자와 국민과 함께 가는 속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슬라이드 10-1이죠. 10-1을 맨 위에다가 옵션이 아니고 머스트다. 로드가 아니라 패스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할 것이냐는 이제 뭐 그 선택의 여지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윤성민 교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얘기를 나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화두로 맛보기로 왜에 대한 얘기만 제가 중점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죠? 이렇게 저 머리 뒤에다 이렇게 한번 재책임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창석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론은 국민 다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새겨들었고요. 전문직화는 마스트다, 선택이 아니고 그래야만 자율적인 어떤 자기 기능이 가능하고 퍼블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제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온 것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그리고 환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뭐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해야 한다. 우리 희생하고 봉사해야 한다. 그런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풀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 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성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수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저를 그 발제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뭐 부족합니다만은 아까 유희선 선생님 저 소개할 때 제가 머스크가 있었길래 망정이지 얼굴이 아주 화끈거려서 혼났습니다. 그 제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근데 연구실에 오래 붙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뭐 변변하게 잘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 하여튼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고 근데 그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 이번 학기에도 이제 요 우리 언론정보학 입문에 해당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숙제로 내주는 것이 바로 뭐 조금씩 바뀝니다만 최근에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온 지 한 2년쯤 된 더 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일단 무조건 보고 평을 좀
내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학생들이 특히 저 언론정보학 이 저널리즘을 공부하겠다는 그 학생들이 마음속에 위대한 언론이란 무엇일까? 이 시대에 있어서 소위 언론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그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제 1차적인 과제 아닌가, 그 수업에서.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해주는 뭐 굉장히 좋은 텍스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는 그 더 포스트라는 영화였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 5번 정도 보았고, 지금은 어떤 특정 장면을 연기하라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그 정도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 언론이 현재 겪고 있는, 저는 지금 굉장히 모멸스러운 그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어떤 위대한, 정말 그런 그 위대하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그 역할의 일부인 사람들이 그 어떤 헌신하면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 그 시기를 회복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 그 하여튼 조금이라도 제 부족한 생각을 좀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전문직주의인데, 바로 그렇게 다시 언론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키워드는 이제 전문직주의인데, 왜 그런가 그 얘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 그 순서 다음 슬라이드. 제가 한 3주 전쯤에 이 확진이 되었는데, 이미 뭐 다 이제 기간 끝났는데 아직까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좀 기침이 나오는 증상이 있어서 살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뭐 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그 순서를 정리했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 이 한국 사회 언론의 위기, 이미 여러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다 주셔서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옆에 이제 책 있는데, 이게 제가 이 주제로 2020년에 냈던 그 뭐 변변치 않은 책입니다만은, 그 제목이 그 미디어 거버넌스, 미디어를 어떻게 이제 바로 잡을 것인가, 이제 그 주제인데, 소제목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바로 미디어 규범성의 정립과 실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핵심이 이제 규범성에 있다. 거기 그 책에 이제 맨 첫 부분에 이제 제가 쓴 내용인데, 바로 이 보수 진보로 이제 갈라진 언론의 그 주창 저널리즘은 미디어 상호간에 서로를 물어뜯는, 아까 그 김여재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에는 진보 언론 뭐 한겨레건 보수건 전부 하나의 언론이라는 그 어떤 동질감, 동료 의식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정치 권력에 맞서는 그 어떤 언론인으로서 하나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전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언론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이런 그 경쟁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고, 언론인들은 그 기레기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전문직주의 구현은 비현실적 목표로 치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그 품질,
그에 대한 수용자들의 정당한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의 뒷받침이라는 그 건강한 선순환이 정립되지 못하고 그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고, 근데 이러한 상황은 제가 볼 때 벌써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이런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라는 그 체념이 짙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그 어떤 상황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건 뭐 많이 보신 그 그림입니다만, 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주요 국도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매해 그 뉴스에 대한 바로 그 해당 국가 시민들의 신뢰도를 이제 조사하는데, 저희가 2017년 그 조사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4년 연속 최하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2020년. 근데 다행히 2021년에는 조금 순위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그 최하위권이었고, 올해 통계는 아마 이제 곧 또 나오지 않겠나. 근데 역시 뭐 큰 차이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뭐 이런 그 언론의 위기를 보여주는 그 어떤 이런 징표 조사 결과 이런 건 뭐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굳이 그런 걸 들을 필요가 없이 우리 스스로가 바로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해온 게 생생한 그 증거입니다. 2000년대 이후 바로 언론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뜨리는 그 사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다 잘 겪어온 일들입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바로 그 당시 방송의 편향 보도를 둘러싼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쇠고기 광우병 그 괴담이 바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바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뭐 미디어법을 둘러싼 갈등, 세월호 참사 보도, 그리고 이미 이것도 하나의 역사가 되어갑니다만 2019년 그 조국 사태를 둘러싼 그 언론의 그 어떤 갈등. 그 신문과 방송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은 그 뭐 잘 아시다시피 1987년에 그 어떤 민주화 그 어떤 이후에 그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짧은 전성기를 이 시기에 거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언론의 소위 어떤 극성 최고 정점의 시기가 아니었나. 이때 그 언론이 그 심지어는 어떤 국가를 이끈다 해가지고 언론 권력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던 시기인데, 그러다가 근데 그 시기가 길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2000년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자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집토끼라고 불리우는 저기 그 신문의 정파적 독자를 이제 지키는 그런 어떤 진영 언론으로 신문들이 이제 변질되면서 신뢰가 추락하고 다시 어떤 정파성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왔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그 어떤 후견주의 통제가 이어져 왔고, 그것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는 차이가 없었다. 그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그 이 방송에 대해서 그 좀 어떤 민주적인 방향의 어떤 거버넌스 개혁을 하겠다라고 조금 기대를 품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5년 동안 그 어떤 개혁을 방치하였고 그 공영방송의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었다. 자, 뭐 더 이 뭐 이런 얘기는 길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더 얘기하면 될까요? 한국 사회 그 언론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가? 우리만 겪는 문제인가? 세계적인 현상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그 체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할린과 그 만진이라고 이 미디어 영역에서 그 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어떤 언론의 어떤 그 비교 분석을 수행,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비교 분석을 수행했는데 이 사람들의 작업에 따르면 그 전 세계의 주요 언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가 자유주의 모형, 두 번 민주적 조합주의, 세 번째가 이제 극화된 다원주의. 그 다음 장표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살펴보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 언론이 그 겪고 있는 문제를 조금 객관화 시켜보려는 목적입니다. 그 이 할린의 만치니의 속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이 세 중에 어디에 속할까? 극화된 다원주의인가? 민주적 조합주의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언론인가? 바로 요 그 어떤 진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해법, 대안도 좀 다르게 찾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표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극화된 다원주의는 보면은 그 주로 남유럽, 스페인이라든가 그 이태리 같은 곳에서 이제 보이는 그 모형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신문 보급률이 이렇게 높지 않고 그나마 굉장히 정치화하고 유착되어 있고 방송에 대해서도 정치 권력이 깊게 개입하고 그리고 아까 또 김여재 위원님 그 말씀 그 이 직접 검열을 하는 그 역사적 검열의 시기가 거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뭐 이런 그 최근 들어서는 거의 야만적이라고 불릴 만큼 또 시장주의가 득세하는 이런 양상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한면으로 우리와 흡사한 그런 어떤 상황을 드러내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민주적 조합주의는 그 작지만 그 강한 국가들로 유명한 그 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이제 드러나는 그 미디어 시스템인데 아주 그 정리 간단히 요약하면은 정파적이지만 전문직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들이 여러 그 좀 사분오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러면서도 화이부동하는 서로 공존하는 이런 그 어떤 미디어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자유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식 상업주의 시스템인데 이 경우는 시장이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미디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그 한국 사회 언론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할까?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쳐다보기 위해서 이 시스템들을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극화된 다원주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다. 일단은 이 정치 시스템이 바로 이런 국가들을 보면 그 우리랑 비슷합니다.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 그런 그
그다음에 이제 후견주의가 법치주의를 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미디어 시스템에 강력 개입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이 극화된 다원주의 시스템의 특성인데, 그게 우리에게 이제 결국 그대로 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민주적 조합주의 같은 경우는 좀 우리하고 거리가 좀 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닮고 싶어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미디어 개혁 얘기를 하면서, 특히 공영방송 개혁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그 어떤 그 기준을 찾고자, 우리가 그 일종의 벤치마킹 케이스로 언급을 많이 하는 게 이 민주적 조합주의인데, 굉장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세 번째, 자유주의는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시장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뭐 세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밑에 세 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리한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 언론은 이런 극화된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그 후견주의 어떤 정치 시스템에서 온 그런 특성과 어떤 시장 상업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 아니겠나. 그러면서 어떤 민주적 조합주의의 장점은 결여하고 있는, 내지는 이것을 어떻게든 도입해 보려는 시도들이 꽤 있었는데 좀 잘못 도입한 그런 케이스 아니겠나.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급한 진영 상업주의 시스템 정도. 꼭 정확하게 뭐 이 중에 세 중에 무엇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저급한 진영 상업주의 시스템이 우리 언론의 그 특성 아니겠나. 그 보수 진보 정치 세력에 조응하여 그 정파적으로 분열된 언론이 어떤 지지 정치 세력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편향 보도를 일삼으면서 언론 상호 간의 갈등을 겪는 구조, 이게 현재 우리 언론의 그 어떤 모습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다면 뭐 체념하고 말리는 아니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이제 극복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일단 한린과 만치니로 돌아간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제시한 정치 시스템, 국가, 그다음에 시민사회, 언론 전문직주의, 이게 이제 네 개의 소위 그 어떤 문제 해결의 주체들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순서로 한번 일단 검토를 진행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1쪽입니다. 일단 정치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정치가 언론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웃기는, 처음부터 좀 약간 이건 우스운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 가장 최근에 강원택 교수가 우리 같은 학교에 있는 낸 책,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최장집 교수, 또 손호철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낸 책을 쭉 읽어보면 한국 정치가 뭐 근데 굳이 뭐 이런 분들의 전문적인 분석을 보지 않더라도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는 여기 계신 선생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그 자체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정치는 바로 이 미디어 시스템의 어떤 개혁의 주체가 아닌 바로 그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런데 이들이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나섭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우리가 다 겪었던 그 언론을 증발하겠다고 나섰던 그 시도,
바로 그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이것은 뭐 아주 너무나 자명한 난센스였고, 그래서 정치 시스템은 언론으로부터 손을 떼어야 합니다. 일단은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016년 그 후반 말에 이제 저희가 그 게이트 전국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거대한 그 촛불 시위 당시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시민, 시민사회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그 어떤 확보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2017년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도 세미나 모두에 시민에 관한 얘기를 먼저 그 어떤 찬사를 늘어놓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2018년부터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 근데 그때 이제 자 그 학계의 그 시민사회 그 논의들 참 대단했는데 그때 한 축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제가 제시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최장집 교수 예를 들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시민사회를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어떤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신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손호철 교수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진보 정치학자인데 바로 그분도 시민사회 개념이 일종의 만병통치약식 도깨비 방맹이가 되어버리는 추세다. 다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지적들을 뭐 그 외에 모든 그 어떤 소위 좀 더 진지한 학계에서의 논의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회의적인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번 정부 초반 내내 시민에 대한 어떤 낙관적 기대, 열망 그것이 굉장히 뜨거워서 이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마치 반시민적인 어떤 사회의 적인 듯한 그런 어떤 느낌마저 저희가 그런 압박감마저 느껴야 했던 이런 시기를 이제 저희가 거쳐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시민 주도의 그 언론 개혁 주장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연 이런 시민 그 자체가 극히 미성숙하고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바로 한국 사회 시민 사회 집단이 어떻게 언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파고 들어갔을 때 그 어떤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준희 바로 그 KBS 지금도 KBS 그 열린 토론 진행하고 있고 누군지 알 겁니다. 지난 그 KBS를 대표하는 사회자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가까운 제 대학 후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정준희 그 선생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적 관여는 다수에 의한 무지와 악덕, 시스템의 작동 불능성을 가중시킨다. 자, 강준만 교수 뭐 소개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바로 대통령 극렬 지지 집단, 이른바 문파의 압력에 굴복한 한겨레 그리고 이제 미디어 오늘 심지어는 이런 그 신문들마저도 바로 이런 더 극렬한 그런 어떤 시민 그 집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언론 개혁의 그 어떤 과제는 그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민 사회가 언론 사회의 대안, 언론 개혁의 대안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 사회의 성숙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시민이 그 무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는 그
소위 그 신화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그럼 대체 어떤 대안이 또 있을까? 국가가 이제 또 논의되기도 합니다. 국가와 정치 권력 앞서 살펴봤던 은 일부 겹치면서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 국가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층위를 흔히 구분하는데 뭐 문재인 정부 또는 곧 등장할 뭐 윤석열 정부. 참고로 제 이름은 윤석민이고 그 윤석열 이름인 그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곧 이제 다시 등장할 터인데 바로 그런 우리가 흔히 무슨 무슨 정부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정치 권력이 주도하는 어떤 정치적 국가의 층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 이렇게 부르는 행정기구 차원의 행정적 국가 이 두 가지 층위를 일단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치적 국가 무슨 무슨 정부라고 할 때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그에 대한 답 역시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답이 안 그 이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대안이지는 못하다. 오히려 이들은 바로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을 내세웠습니다만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않았습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그 개혁은 못하지만 개혁을 하려는 시도는 무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여기 잡았는데 개혁은 제대로 추진 못하면서 권위주의적 미디어 통제는 존속시키는 바로 이런 굉장히 그 어떤 네거티브한 그런 그 어떤 영향력을 오히려 행사한다. 대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뭐 잘 아실 겁니다. 변화에 뒤처지고 권력에 휘둘리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 내력을 지닌 관료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특히 방송에 대해서 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저희는 바로 이들이 언론을 개혁한다. 그것은 역시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 자, 그래서 15번째 슬라이드. 제가 이제 조금 더 뻔한 얘기를 검토한 게 바로 이런 그 대안들이 지금까지 이제 주로 항상 그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할 때 검토되었던 대안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제 저는 그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은 다시 또 미디어 거버넌스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향식 제도 개선해야 된다. 제도 개혁해가지고 저는 이건 너무나 나이브합니다. 어떻게 언론을 공영방송을 그 제도 조금 바꿔서 그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그 인식 왜 어떻게 애초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지조차가 참 너무 답답하다.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제도주의적 접근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그런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게 정치 권력이고 또는 정치 권력이 뒤에 업고 있는 시민사회고 또는 국가 행정기관인데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언론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인가 과연 만약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제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고친다는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언론의 문제는 언론에서부터 그 개혁의 실마리가 찾아져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것이 답이다. 힘들지라도.
그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언론 전문직주의의 재고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뭐 16쪽입니다.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언론 전문직주의라는 게 무엇인가? 거창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조금 말은 어렵습니다만 여기 적어놨는데 언론 종사자들, 기자, 여기 다 기자, 뭐 PD, 현업 계시던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만은 언론 종사자들의 직업적 아비투스, 이 아비투스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habit이라는 말을 학술적으로 표현한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내면화된 실천. 그냥 뚜렷하게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자로 치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살피고 그 중에서 그 전날 뭐 낙정한 게 없나 살피고 뉴스거리 찾고 발제하고 하는 소위 체화해서 저절로 하는 그런 활동, 성실하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비투스라고 이제 불리는 활동인데 바로 이것이 제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딴 방법은 없다. 근데 그 바로 이런 게 가능한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학계에서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여기 그 유선영 뭐 등등 우리 학계에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연구한 분들 그 논문을 살펴보면 다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 언론 전문직주의를 제고하는 게 이제는 어렵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논문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심정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아니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논문을 쓰나? 답을 좀 답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대안이 그 심지어 이 마지막에 인용한 그 박진우 그 건국대 교수 제 그 후배 제가 좋아하는 후배입니다만 심지어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언론 전문직주의는 신화다. 신화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언론 전문직 따위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럼 언론 전문직주의가 정말 신화인가? 내가 이게 유일한 답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화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얘기할 게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위기도 아니다. 어떤 자연스러운 전문직주의하고는 애초에 거리가 있는 그 언론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언론의 위기 따위 뭐 이런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는데 그리고 언론 현장에 제가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그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좀 나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런 체념이 굉장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슬펐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간 내내. 자. 근데 요 문제를 저에 앞서서 검토한 그 연구자들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와이스보드라는 그 미국의 그 워싱턴 DC의 그 조지타운 대학교의 그 교수인데 그분이 바로 이런 얘기, 막 간단히 얘기하면 전문직주의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직주의는 재설계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주의가 애초에 신화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상황에 맞춰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여기 조항재 교수,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유희성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내린 평가는 완전히 좀 약간 과장되었고 하지만 그 평가를 만약 진짜 진지하게 돌린다면 이 조항재 교수 같은 분한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미디어 전문직주의 역시 전문직주의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여타의 전문직주의와 마찬가지로 직업 영역을 독점하려는 특권주의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최근 들어서 전문직주의, 언론 전문직주의는 폐기보다는 권장의 필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전문직주의를 특권에 매몰시키는 조건이 대부분 해체됨으로써 이제는 민주적 전문직주의의 가능성이 열렸다. 라는 그런 그 뭐 간단히 뭐 요약하면 이런 정도 얘기. 다시 말하자면 현 시대는 언론 전문직주의, 전문직주의는 신화가 절대 아니라 하나의 실체이고 그리고 현 시대에 있어서 언론 전문직주의는 더더욱 더 강하게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언론 전문직주의는 재설계가 되었건 자 18종입니다. 또는 그 뭐 민주적 전문직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는 게 되었건 이제 이것은 분명히 구현될 수 있고 또 구현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쪽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한 그 학자들은 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언론 전문직주의를 재설계하거나 또는 그 민주적인 방향으로 구현한다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요즘 최근에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이게 마치 알고리즘 교육 같은 거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교육하고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경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거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언론 전문직주의의 요체라는 것은 바로 기능적 능력 제고가 아니라 규범성 제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을 전문직으로 만드는 본질이 바로 이 규범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너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쪽으로 가면은 이 언론 그렇다면은 이 언론 전문직주의를 키워낸다라는 것은 결국 언론인들이 그 보다 강한 규범성을 지닐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 이제 대안을 제시 그 대안다운 대안 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바로 언론인들의 규범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가 이런저런 그 일로 만나는 언론인들 그래서 팩트 체크 센터라고 이제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특히 이제 이 우리 서울의 그 주요 방송, 뭐 신문사 그 기자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그 10월부터 연구년 하면서 그 언론사 현장에 좀 가 있었고 그랬더니 이 규범 언론인 그 현장에서 규범 얘기하면 이게 무슨 가능한 일이냐? 이건 하루하루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규범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런 반응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안타깝구나. 다들 그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그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언론 소위 규범성을 내면화한 그런 언론인들이 하는 일은 이 사회적으로 정말 큰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제대로 된 보도, 제대로 된 어떤 정론이 지니는 가치는 돈으로 뭐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이 사회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열심히 제대로 된 기사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 필요한 그 노력 굉장히 얼마나 큰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회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저는 이제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사정 좀 알아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그게 최소한의 미덕이었고 그것까지는 안 해왔던 것입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 도와줘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좋은 언론이 결국 가져다주는 가치는 이 사회가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규범성 회복을 언론만의 과제로 절대 넘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저는 그 이 사회 중에서도 대학이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현장 얘기를 그 좀 했는데 그 간단하게 21조 저는 그 이 규범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그 싹이 있어야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10월 2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5개월 정도를 그 조선일보 그 편집국에서 보냈습니다. 저 혼자 보내지 않고 제 옆에 있는 배진아 선생님이랑 같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 관찰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 조선일보만 갈려지 하지는 않았고 다른 언론사들 몇 군데도 컨택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유일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보지에도 가고 싶었는데 그쪽이 어떤 경로로 두들겼는데도 그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뭐 조선일보로 좀 국한이 되었었고요. 근데 현장에서 저 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정말 싹이 죽어버린 게 아닐까. 이제는 너무나 오랜 시기 힘든 그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언론은 제대로 된 규범성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싹이 이제는 말라버린 거 아닌가. 그 싹이 살아있어야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뭐 가서 심층 인터뷰 많이 하고 또 현장 관찰 많이 하고 꼭 그 현장에 있는 분들 말고 떠난 기자 요즘 언론 조선일보도 이직 많이 합니다. 그 이직 기자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NT조선 분들도 만나서 얘기 나누고 뭐 이런 노조 관계자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얻은 데이터 분석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제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그 22쪽에 보면은 이 사진 제가 이 장면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지금 느꼈던 그 감동이 지금도 막 가슴에 선합니다. 이거는 근데 다들 겪으신 일이지만 저는 그 신문사를 뭐 이래저래 가보고 뭐 하지만 진짜 모여서 편집 회의를 거치면서 이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을 이번에는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봤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좀 감동스러웠고 이 사진을 보면은 정면에 이 뒷모습이지만 누가 누군지 뭐 뻔히 압니다. 뭐 사회부장, 사회정책부장, 국제부장, 편집부장, 멀찍이 떨어져 있는 디지털 그 부국장 뭐 등등등등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합시다 하면 쭈루룩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하는 그 장면 그리고는 흩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장면은 여기 9시 23쪽 이게 9시 그 반에 이런 회의도 또 5시 반에도 한 번 있는데 9시 반에 또 모여가지고 정말 그 신문을 기사를 못 고쳐서 안 달란 사람들 같이 그 시간에도 제목을 고치고 내용도 고치고 사진 캡션 고치고 틀린 거 바로 잡고 그 속된 말로 지지고 볶습니다. 이 시간까지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이 관찰이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제 끝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 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다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만 24, 25다 생략하겠습니다. 26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현장이 저는 현장에서 느꼈던 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잘 논증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것까지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정파성이 아닌 논조를 생산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정파성과 논조는 다른 것입니다. 제 눈에는 특종이 아니라 어떻게든 정확성을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권의식보다는 책임감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조직에 독선이 아닌 그 합의 그리고 이념보다는 상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규범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약화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아까 그 최창섭 교수님 그 발표 들으면서 제 가슴에 계속 울림을 주었던 소위 성찰 거의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성찰보다는 관행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헌신 이제는 헌신보다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 워라벨 이것이 중시되는 그런 문화 그래서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긍심 많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어떤 소위 불안정, 직업적 불안정성, 프리캐러티라고 흔히 말하는 그 현상 같은 것들이 조직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산업부 쪽으로 옮겨가고 싶어하고 그 이유는 산업부에 있어야 그 좋은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정리하자면 규범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고양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언론의 위기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일 것이고 그 싹은 거기에 있고 그렇다면 이 사회가 참 할 일이 많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였고 그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이 자료에다 담지는 않았고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 적었는데 다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근데 교육적으로 대학이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연구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여기 쭉 정리를 해놓았고 뭐 그 내용은 이 자료를 살펴보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이 좋아서 충분히 시간을 가급적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 윤 교수님께서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저급한 진영 언론, 상업주의 언론 이렇게 두 화두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고 정치는 리스크다. 국가도 믿을 수가 없고 시민사회 역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언론 전문직주의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실천적인 규범주의 이게 아마 26쪽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각자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정치 사상가들도 그렇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 역시 상당히 윤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는데 우리가 뭐 시간은 조금 좀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빡빡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토론으로 모신 오늘 네 분께서 큰 장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선 소신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굉장히 압축해서 간략하게 하시는
그런 또 재주들이 다 있으셔서 가능한 한 좀 이제 짧게 짧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가능하다면 우리 저 이 발제자의 어떤 피드백뿐만 아니라 플로어에서의 어떤 질문도 받는 것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로는 이제 별진아 교수님인데요. 제가 별진아 교수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학회 토론에서 사실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학회도 조금 좀 거기에 이렇게 맞추는 그런 관행 원칙이 아니고 관행이라는 게 조금 있었는데 굉장히 소신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아주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전문성도 충분히 검증되신 분이고요. 우리 배진아 교수님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배진아입니다. 최창섭 교수님의 키노트와 윤성민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할 것을 요청을 하셨고 제가 소신 발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눈치가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한 것들 네, 차분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디어 사색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은 우리 언론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그 위기 의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성민 교수님께서도 앞부분에서 그 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한림과 만치니의 모델을 적용을 해서 정치 시스템과 국가, 시민사회, 또 언론 전문직주의 등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시스템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행정적 국가 역시 전문성, 자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잉 정치화되어 있는 그런 기구로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시민사회 역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균열이 고스란히 반영된 채로 그 안에서 다시 또 정치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의 그 주체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시면서 결국은 언론 자체의 내생적인 개혁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언론 전문직주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화두를 설득력 있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혹은 유일한 열쇠가 전문직주의의 복원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미디어 분야의 여러 연구를 통해서는 이 전문직주의의 구현, 복원,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셨던 연구자들이 다 언론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저널리즘 환경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계신 연구자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이 이 전문직주의에 대해서 언론 전문직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를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전문직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윤성민 교수님의 발제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전문직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그 분야의 직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책무성과 사명감이 두 번째 요소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요소는 자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사명감을 토대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율적인 판단을 사회 구성원이 존중하고 신뢰해 준다면 그러면 그때 전문직주의가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건강과 생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의사가 이를 판단으로 어떤 이를 근거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우리는 존중하고 신뢰를 합니다.
법률가도 마찬가지죠.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 그다음에 정의 실현이라는 공적 책무 의식, 이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론인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 활동에게 요구되는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언론에게 부여되는 공적 책무성이나 소명, 이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의하는 것조차 쉽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론인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언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그러한 언론인의 판단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다시 말해서 언론인이라는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 활동에 대한 존중, 신뢰, 지지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언론 활동이 평가절하되고 굉장히 자주 조롱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으로서 전문직주의에 주목하고 이렇게 모였지만 전문직주의라는 것이 정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기존의 학자들이 내렸던 그런 비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직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언론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규범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사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전문 지식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실의 추구와 같은 그런 규범을 지향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 내시 책무감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민 교수님께서 제안한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 규범의 내면화, 전문 지식의 실천, 그걸 합해서 실천적 규범주의가 곧 언론 전문직주의 제고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언론인의 자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판단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보태질 때 진정한 언론 전문직주의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발표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윤서민 교수님께서는 이 전문직주의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자 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관찰을 하고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는 아까 진단한 것처럼 규범의 회복의 가능성도 발견했지만 굉장히 바쁘게 반복되는 일상의 관행 속에서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갖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안온한 삶,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헌신,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긍심을 갖기에는 사내외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언론인에 대한 인식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서로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전문직주의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조직 안에서 순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고 역동적으로 어떤 전문직주의를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관성적으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언론이 스스로 언론만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직주의 회복을 위해서 사회적 기구와의 협치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대학과 학술단체를 중요하게 지적을 해줬고 저도 대학과 학술단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교수님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또 책임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 안 하고 넘어가셨지만 저도 시간 관계상 사실 대학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명료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교육 수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새롭게 그 어떤 학생들이 진출하고자 원하는 분야도 다양해지고 그런 교육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다양해지고 커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것, 규범성 회복, 규범성 재고라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계의 역할로서는
윤서민 교수님께서는 언론 규범성의 이론적 정립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언론 규범성 정립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언론 현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이런 것이 학계의 책무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모두 뭐 모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규범이라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언론사가 저마다 다른 규범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데 그것처럼 학술 연구에서조차 제각기 다른 규범과 가치를 지향하고 진영 논리를 추구한다면 언론 규범성의 이론 정립이라는 과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까 초반에서 사회를 보고 계신 유희성 교수님께서도 학계의 책임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사회적 공감 그리고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언론의 그런 실천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열띤 그리고 열려있는 치열한 그런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고 그러한 논쟁을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 회피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술단체, 학계가 이런 치열한 토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러면 전문직주의의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역량이 크게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윤성민 교수님께서 발표 초반에 그 한림과 만치니의 모델에서 정치 시스템과 행정적 국가, 시민사회를 배제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요. 근데 저는 이들조차도 언론 전문직주의 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학계와 또 대학이 주체가 돼서 언론 내부로서의 내부로부터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한림과 만치니가 제안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른 그 주체들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들과의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전문직주의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사회적 지지라는 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문 지식, 소명 의식이 있다고 전문직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서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언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국가, 시민단체 등과의 협치가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시스템이나 행정적 국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하지만 이들과 협치가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완전한 의미의 전문직주의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협치 시스템을 앞으로 좀 더 고민하면서 방향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가장 사실 힘든 게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저는 꿈에서도 누구한테 쫓기면 아주 괴로운데 이 많은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시간에 쫓기니까 다 제 불찰인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약간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다음 순서는 강원대 교수님이신 분 박동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KBS 노동자에서 나오신 김기영 기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시는 우리 황우섭 대표님께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박동환 선생님 부탁합니다. 아, 제가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춘천과는 차편이 예약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기 그 옛날 정동길 하고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이쪽에 한 시간 전에 이제 그 이순모 회장님하고 같이 거닐었습니다. 그래서 참 법도 따사로운 이 길을 갖다 걸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1928년대 T.S. 엘리엇이라는 그 작가가 황무지를 통해서 발표했던 그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를 뭐 그런 시선으로
이 보험이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과연 우리한테 보험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역설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보험이라는 것은 언론직 전문주의를 갖다 통해서 우리 언론과 자유와 책임을 갖다가 규명하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그 우리 국민들한테 무수한 희생을 강요했던 그 보험이라는 존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듯이 아마 언론직 전문주의가 이렇게 계속 회자되는 것은 우리가 꼭 보존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계속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뭐 존경하는 그 학교에 계신 선배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나 흐름에 따라서 그 사회적 요구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기 마련인데요. 3, 40년 전만 해도 공영방송의 어떤 가치나 어떤 기능 뭐 이런 것에 보는 그 시청자의 요구는 거의 뭐 그 하나에 귀결됐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객관성, 공정성, 그 공평무사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당연시 되었고 이 방송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엄중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참 꼰대 소리 듣기 참 딱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뉴미디어라든가 다채널 시대 그리고 매체 고유의 특성이 매트 다운된 그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언론지 전문주의를 갖다가 정확하긴 잣대로 다시 되새겨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사들은 그동안 이제 그 사실 뭐 속보 경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그 부끄러운 그 민낯을 갖다 드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그 말할 것도 없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가족을 갖다가 탈탈 털어갖고 보도를 해왔던 그런 부끄러운 면이 좀 있었고 또 코로나 가까운 시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범람을 하고 또 카더라 뉴스를 남발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 이런 어떤 그 뉴미디어들이 이 우리 전통 언론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사례는 빈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 그 좋은 언론이 무엇인지 곰곰이 좀 되새겨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론은 민주화 그 동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파성이라든가 권한 유착을 갖다 줄기차게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 전문직 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활착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디지털로 그 대변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언론과 뭐 통신의 빅뱅이라든가 또 SNS, 유튜브, 뭐 OTT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줄기차게 출연을 하면서 뉴미디어 매체가 굉장히 범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 전문가 주의의 정체성이 굉장히 큰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언론계라든가 또 학계 또 NGO 등에서 어떤 그 언론계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를 갖다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 시점인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사실 언론계에서는 권위와 위신 뭐 이런 것을 갖다 일으켜 세우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그렇지 않았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기술 얘기를 좀 더 하면 좀 그 우리가 언론 전문가 주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되짚는데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술의 발전을 해서 디지털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뭐 정보 유통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그 거꾸로 해서 언론 환경을 갖다가 이 황폐화 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뉴미디어 매체들이라든가 뭐 그리고 그 수용자들이 이 전통 그 언론을 갖다가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런 풍토에서 이 언론계는 그 마음을 좀 다시 잡고 시발점의 긴장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일련의 프로그램들은 뭐 그 언론의 그 반성 속에서 약간의 좀 다른 면을 갖다 보이고 있긴 합니다. 보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부 그 연애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사례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라든가 강철 부대,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당신의 혹하는 사이 이런 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인 면모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긴장감들이 시청자들을 갖다가 불안감 앞에 몰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인기를 갖다가 얻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 교수님, 저 네. 죄송합니다만 좀 이제 시간이 워낙 부족해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결론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국민의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과감하게 구태를 좀 벗어 던져야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당의 기대에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 정파성 그런 그 보도는 좀 제발 좀 자제하고 정책 보도라든가 민의를 살피는 진단 프로그램 그런 부활이 좀 있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촉구를 해봅니다. 또 아울러 그 공존 인류의 공존 번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뭐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세간의 관심을 보고 있는데 이런 데 좀 많은 시간을 갖다 할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는 마음에서 제 발표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의 좋은 그 내용들은 토론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이 토론문은 좀 나중에 가름해 주시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우리 박 교수님한테 직접 나중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저 김계영 기자님 짧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많은 내용을 준비하고 생각해 왔는데 토론 시간에 때문에 가능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윤석민 교수님과 최창섭 교수님의 그 발제문과 키노트를 보면서 이 미디어 전문직주의 중에서 규범성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과연 그 규범성이 KBS 내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KBS는 이제 그 다 매체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영방송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 감소 속도, 영향력 감소 속도가에서 이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지속 그런 노력들이 사실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KBS 뉴스에서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KBS 노동조합에서 보도 참사라고 규정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고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최순실 배우설 보도, 강원도 고성 산불 늑장 보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녹취록 사건 등이 대표적인 보도 참사로 꼽힙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담당 기자들과 그 지휘 라인에 있던 그 지휘 간부들은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냐? 그 규범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속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속력에는 반드시 강한 책임이 또 따르거든요. 근데 그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당시 그 김학의 전 법무차관 최순실 배우설 보도 때 보도 본부장이 김의철 본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그 취재 주관이었던 송간수 취재 주관은 지금 보도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산불도 비슷합니다. 고성 산불 당시에 방송 주관을 하고 있던 김현석 방송주관은 어제 보도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성이라고 지켜야 될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키지 못하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게 인사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구성원들이 어떤 신호를 받을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성보다 더 우선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경향성, 이념적인 이런 내용들이 담긴 보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신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립적인 인사가 사장이 돼야 된다. 물론 많은 뭐 이렇게 선임 방법들에 대해서 학계나 뭐 언론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런 중립적인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지 우리 언론의 전문직주의에서 말하는 이 규범성 이런 것들이 준수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기자님께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많은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하고 또 그 전문직주의를 잘 생각을 하셔갖고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잘 짓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최창석 교수님의 그 키노트는 아주 짧지만은 커다란 그 화두를 이제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민 교수님의 그 발제문은 거의 저는 제가 볼 땐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해서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사색 주간에 사색할 수 있는 좋은 거리를 제공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토론자분께서 또 세 분께서 이미 좋은 말씀을 하셔서 또 보태주셔서 저는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저는 또 PD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디어 전문가를 돕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자율규제로 나아갔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전문직이 작동되어야 이것이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문직 주의가 실제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책무성 사회 소명의식을 가지고 PD나 기자 업무를 수행하면 좋은데 실제에서는 그것 못지않게 사내 정치, 예를 들면 팀장, 부장, 국장이 뒤에서 그 투쟁하고 그 하는 것을 저는 사내 정치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보다는 PD 그 자신으로서 기자 그 자신으로서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회사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조직이 하는 것이 있고 거버넌스 개편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PD들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방송에서는 PD와 기자가 있는데 2대 8, 80대 20 정도로 PD들이 80%를 압도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이렇게 저널리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PD들은 대부분 창의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PD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저널리즘에 충실한 보도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보도가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PD 저널리즘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교수님께서도 미국 쇠고기 광우병 괴담 보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에서 정정 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많은 현장에 대해서 반대 시위에 기폭제 역할을 했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이 훼손된 미디어는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PD와 기자를 협업을 통해서 그러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방송에서는 방송 저널리스트라 가지고 교양 다큐 PD하고 기자들을 똑같이 수련을 통해서 하라는데 실질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들과 PD들이 어떤 사람이 기자가 되고 PD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후배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기자들은 빨리 이제 사회부터 취재를 해야 되는데 늦어져요. 또 PD들은 이 사람이 PD가 될지 기자가 될지 모르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거버넌스 할 때 정치적 독립은 우리 뭐 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응? 정치적 독립을 끊는 것인데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정에서 핵심 과제는 집권 여당이 이사회 구성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조직과 인성 운영은 공영방송인들의 전문직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은 미디어계에서 사실은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제 뭐 일부 분들은 이제 정치 권력의 변동에 의해서 전문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영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바뀌더라도 유지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미디어 스쿨 교육 제도를 제안합니다. 최창석 교수님께서는 전문 교육, 전문직의 충족 요건으로서 전문 교육을 제안했고, 유성민 교수님께서도 그걸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의사 법조인 교수처럼 전문직은 전문 교육을 과정을 통해서 고도의 지적 작업을 성취해내는 직업입니다. 이런 미디어의 중요성을 비춘다면 저는 8년 교육으로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미디어 스쿨 교육제도를 도입할 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로우스쿨, 메디컬 스쿨처럼 말이죠. 제가 사실 KBS 인재개발 원장 시절에 기자를 위한 저널리즘 스쿨 커리큘럼하고 PD를 위한 프로덕션 커리큘럼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KBS의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규 과정은 거치지 않지만은 이 커리큘럼을 계속적으로 이수를 하게 되면 대기자, 대PD가 될 수 있도록 했던 커리큘럼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커다란 컨텐츠를 특정인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어느 구름이 비가 될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대PD 대기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교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윤석민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디어 규범성에 대해서는 이론적 탐구가 미디어 학계가 탄생하고 발전해온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대학이 이런 그런 의미심장한 연구뿐만 아니라 미디어 스쿨 교육제도를 운영한다고는 미디어 전문 영역을 더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직은 단순 직업, 오큐페이션이 아닌 전문직, 프로페션이 되어야 된다는 최상섭 교수님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의사는 사람을 구하고 법조인은 정의를 수호하고 교수는 학문의 자유의 바탕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미디어들도 이렇게 공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인들은 전문직 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이번 미디어 사색주간 주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찰을 통해서 신뢰를 잃은 미디어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 대표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하시는 것인 만큼 현장과 어떤 그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라는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것만은 꼭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아주 짧은 질문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까지 합해서 우리 저 윤석열 윤석민 교수 윤석열 윤석
우리 죄송합니다. 윤성민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짧게 부탁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저 아까 전문직주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2010년도 미디어 가공사 날 때는 학생들 있고, 공감을 하면서도 학생들은 많이 현실적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후속 연구를 좀 들어 그 진전 앞에 대한 좀 확인하고 들어와서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전문직주의의 그 실천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현실 자체가 거리점에서 반대되는 추세가 있죠. 탈권위주의의 경향성이 이제 민주주의 진전이라는 지속된 방향이 있고, 두 번째로 그와 함께 사실은 어떤 공적인 권위가 되어있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커져가고 있어요. 다양성이 있게 되고, 사실 공동성 교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기준을 잡기 어렵죠.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위의 어떤 추세. 추세되는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전문직주의를 어떻게까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반대되는 추세에 대해서 어떤 뭐 대응이랄지 어떤 의견이랄지 그런 걸 좀 주시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미디어 확장되는 상황들, 뭐 누구나 다 언론의 경계가 없어지고 누구나 다 미디어를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 전문직주의라는 것은 미디어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가짜뉴스 논란이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인터넷에 나오는 많은 그런 유튜브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뉴스 형식을 빌린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로만 돌릴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전문직주의를 좀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연전에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 교수님 쓰신 그 인터넷 포털 공적 책무성과 자율규정 논문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쪽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인철 변호사님 그 저 질문을 완전히 100%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그 제가 구현하고 자 하는 그 어떤 전문직주의를 실제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특히 저 이 어떤 진영화된 어떤 갈등 같은 것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해낼 수 있는가 뭐 대략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그 질문을 그 질문 안에 거의 답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언론이 극복해야 되는 제1의 과제는 바로 진영주의, 진영 논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진영 논리가 왜 생겨난가라고 할 때 저는 그 이를테면 뭐 조선일보 뭐 또는 한겨레신문, 그 다음에 또는 뭐 어떤 방송으로 TV조선 또는 뭐 또 그와 뭐 JTBC 이런 방송사에 처음에 들어갔던 그 기자들이 어떻게 채용되는지 누구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언론을 두고 그 신문에 응모하지 않고 소위 이제 어떤 언론에 진출해야 되겠다 공부하다가 그 신문사가 되었을 때 되게 그 신문사를 다니게 되고 그 출발점이 그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그 언론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제가 봤더니 그 안에서 어떤 그 끊임없이 현실의 그 어떤 이 현안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취재할 때 어떤 성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그 어떤 어떤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오던 방식으로 그냥 그러면서 아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면은 이거는 이제 기사가 나가고 저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컷되고 막 이런 거를 그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그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쉘로우한
어떤 그 관행이 어떤 성찰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일단 타파해야 되겠다. 그래야 기자들이 한 번 그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그 정말 제대로 된 기사 생산자가 아니라 정말 언론인이 되겠구나. 근데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건 뭐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만 저는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론 현장이 조금 더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정말 소수의 그 언론인들을 그냥 무슨 갈아넣듯이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로 그런 그 노력, 그 다음에 그 독자들 입장에서 가치 있는 기사에 대해서 그 충분히 지금 다들 침묵합니다. 정말 그 어떤 저 진영화된 기사에 대한 댓글은 수만 개씩 달리면서 진정 가치 있는 기사를 썼을 때 어떤 피드백이 힘있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어떤 분명히 그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같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구상은 좀 갖고 있는데 오늘 발제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그 토론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인데 그걸 변호사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셔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거기서 주목했던 점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언론인의 경계 무너짐 현상입니다. 지금 누가 언론인이고 누가 언론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들만이 언론인인 것인가, 아니면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등의 1인 미디어 세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럼 언론인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생각한다면 전문직 주의는 그럼 어디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저도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원화된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들이나 그런 언론인,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언론인들이 그런 견고한 규범을 가지고 어떤 모범을 보이고 좋은 기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어떤 생태계를 형성한다면 그 아래에 또 넓은 의미에서의 많은 미디어 종사자들, 그러니까 확장된 의미의 언론인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여건 중에 하나는 사회적 지지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전문가들은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수용자들의 높은 규범의식에 의해서 수용자들에 의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이 정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학이 그런 전문화된 저널리즘 교육과 더불어 미디어 전문가에 대한 교육, 수용자 교육 등등의 광범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의 제 주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사실 대학에서도 75분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저 20대 젊은이들도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게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장시간 하는 거는 참 드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우리 언론인들 또 언론 관계분들한테 진지한 사색이 그만큼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우리 청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발제해 주신 또 토론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자리를 멋지게 의미 있게 잘 계획하고 주도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권력에 빌붙게 되고 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미디어 사색 주간은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방송 보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